그리고요, 오늘 대담 시간에는 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기소가 되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검찰 2인자에서 유배까지 그래도 끝까지 꿋꿋하게 살아남았는데 재판, 수사, 징계 다 합쳐서 오관왕에 빛나는 그래도 또 어제는 재판에서 하나 이기셔가지고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을 받으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자 꽃을 사랑한 남자 이성윤 작가 함께 모시겠습니다. 함께가 아니죠. 이성윤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예 반갑습니다. 진짜 모시기 어렵습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변환이 되니까 너무 좋고요. 어제 재판 문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끝나고 저한테 이게 당신은 불사조다. 그래서 불사조 맞아요. 이성윤이 되겠다 이런 각오로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중간에 이러시다가 그냥 또, 아유, 그냥 나 너무 귀찮고 솔직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데 그만둡시다. 그만둬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실까봐 살짝 좀 걱정했는데 끝까지 하시겠어요? 불사조로 살겠습니다. 진짜로? 아, 좋습니다. 우리 좀 처음 시작은 부드럽게 해보죠. 지금 여기 앞에 책이 놓여 있어요. 꽃은 무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사실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아, 왜냐면 그렇습니까? 이 감사합니다. 야생화, 뭐 들꽃 이런 것들 그리고 이름도 되게 여러 가지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좀 민망하게 되는 얘기도 되어 있는 꽃들이 있어서 제가 다그꽃 하나하나에 얽힌 이야기들도 보면서 꽃게라고 하는 본인을 그래도 꽃을 생각하시면서 잘 찾나 해서 꽃게. 이게 그러니까 아니고 꽃게. 처음에는 주말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어르신들, 영감님들 모시고 골프 치러 다니시고 이러시다가 사모님이 우울증 걸리시고 내가 대우 각성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꽃에 또 심취하시게 됐다 이런 또 내용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검사의 이 강한 이미지하고 솔직히 좀안 맞는 이미지였는데 제가 그 사진 같은 걸 보면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펼쳐서 거기 보면은요. 꽃 사진이 너무 예쁘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구나. 그 꽃들을 이분이 잘 찾아내는구나. 이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꽃마다 본인이 또그 정치적으로 내지는 이 검사로서 중요한 계기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연결을 시키셨던데, 그렇게 꽃이 좋으십니까? 왜 좋으신가? 아주 꽃을 보면 깊은 산 중에 혼자 피어 있는 홀로 피어 있는 야생화를 보면 황홀하기까지 해요. 그 천의무봉에 주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마치 그 정말 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펜이나 칼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안을 받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배당했다고 그러는데 법무연수원이 굉장히 넓어요. 진천. 진천 법무연수원이 18만 평입니다. 와. 넓다 보니까 제가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2천원짜리 그 구내식당 밥을 먹으면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눈수술을 세 번이나 했어요. 세 번을 거치면서 이제 검사의 눈은 잃었지만 야생화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 보게 됐고 튼튼히 모아뒀던 그 야생화 사진 한 10년 동안 한 15년 동안 한 10만 장 모아놨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거를 적어서 책으로 펴내게 된 거죠. 야, 10년 동안이나 이게 뭔 그런 10만 장, 15년 동안 10만 장 15년 정도 동안 10만 모아놨습니다. 장? 와, 대단하신데요. 아니, 그리고 사모님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시더라고. 내용을 보면은 모든 곳곳에다 아내와, 아내와, 아내와. 원래 이렇게 가정적이고, 아니, 그러면 아닌데, 아내가 아픈데 뭐 어떻게 치료할까? 제가 이제 검사 지방 전전하고 집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아내가 아팠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생화를 보러 다녀야 되겠다. 햇빛도 쬐지고.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면 남한산성에 가서 보면 아내가 구슬봉이를 보고 싶다.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제가 꽃게라서 꽃을 잘 찾는 개, 그렇죠. 강아지. 꽃을 잘 잘 찾는 거. 찾아가지고 꽃을 제가 먼저가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면 와서 보고 아내가 이렇게 뒷샘 미소를 해가지고 정말 이쁜 아름다운 매수를 지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회복도 되는 것 같고 나름 보람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 꽃을 그냥 얘기를 듣는 와중에 그냥 미소가. 자, 그런데 이책 벌써 5세 찍으셨다고 하던데, 그 중에 한,
그 내용이 저는 좀 사실 마음이 아팠는데요. 목포지청 근무하시는데 염전노예 사건이 그때 터져가지고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다니시던 와중에 팽목항에 또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너무 힘드셨다, 마음이 아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진짜 그냥 이 이성리라는 사람은 편하게 법조인으로 놀고 먹을 수 있는 팔자는 아니구나. 맞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처음 때부터 제가 성수대교 수사에도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그 무렵 끝날 무렵에 다시 삼풍 사건이 터져가지고. 삼풍백화점. 또 거기에 들어갔고요. 세월호 수사까지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남들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겪었다고 그러지만 저는 거기에서 이제 많은 공동 과실 범위 공동 정범 법리도 많이 발전시켰고. 세월호 때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공동정범까지도 제가 그 기소를 해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없는 죄는 아니다. 인생에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형관님께서 개울가에 질경이 꽃도 다집을 만해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또 정말 꽃을 또 사랑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화순의 고인돌님은 이성윤 검사님 국민들이 좋은 세상에서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게 힘써 주십시오.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왕자 어린님도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이성윤 검사장님입니다. 배동호님은 총장감이었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이슬님은 자리에 계실 때 좀 더 강하게 하셨어야죠. 보통 시민인데 뭐든지 있을 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 사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끊었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지난 8일 장문의 글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SNS에 올렸어요. 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여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예. 왜 갑자기 그렇게 고통받고 힘드신 상황을 다 견디고 이제 와서 장문의 글과 함께 사직서를 내셨을까요? 예, 제가 사직의 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치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윤석열 사기비 정권과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 저에게 청산하는 것이 모두가 시대 정신이고 정의라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를 수사하라고 국민들이 통과시켜준 법을 거부하는 걸 보고 이건 제가 그 사직의 변에서 뻔뻔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아니다 생각했고요. 이번엔 진짜 김건희 종합특검이 추진돼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윤석열 전 검사를 봐왔고 이런 내용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뭔가 역할이나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은 그 전부터 아예 그냥 이렇게 고통당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셔서 나오세요. 몇 년 전부터 사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예. 그래도 그때는 끝까지 버티시더니 이제 도저히 못 참겠나 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좀 특검으로 좀 해줘라 이런 얘기도 사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정말 밝혀져야 될 진실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 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상황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그래도 제의를 해서 특검법을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 하에 나를 좀 물론 될 리는 없겠지만 특검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누차 김건희 특검으로 특별검사로 지명되는 그런 기적이 있다면 결코 소명을 알고 결코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 각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건희 특검이 거부가 됐는데 이게 재의결 된다고 되는데 대해서는 약간 희망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김건희 씨 그 양평고속도로 디올백 사건, 그다음에 그 코바나 콘텐츠 이걸 모두 포함하는 김건희 부부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종합특검을. 예, 이게 시대 정신이고 정의다. 아. 제가 바로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특검 말고 또 다른 특검 법안을 다시 올려가지고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시대정책 사명이고요. 이게 정말 바로잡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쓰임이 있거나 역할이 있다고 생각돼서 본인의 역할, 그렇습니다. 본인의 사직서를 낸 거고 네. 이런 것을 추진하는 세력과 개인과는 반드시 연대하고
만약에 이런 것을 반대하지, 찬성하지 않는 개인이나 세력과는 꽃가마를 태워준다 하더라도 같이 하지 않겠다. 같이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정말 보면은요, 뭐 책을 봐서도 제가 이제 느낀 거긴 한데, 좀 이상한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진짜 말씀 죄송한데요. 제가 그 꽃관상가인데, 그 변호사님 보시니까 드는 생각이 있는데, 네. 말씀 좀 해도 돼요? 법문 중요하지만 네. 사회자에 된 건데 네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 누구는 뭐 동물 관상 봐가지고 악어의 상이니 막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보면 꽃으로 연상을 시켜봐요. 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을 오늘 처음 뵀잖아요. 네, 처음 봐요. 예, 사실. 보면 볼수록 생각나는 것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네, 뭐가 진짜 이유로 그 질문 아닌데 변호사님은 제가 처음 보니까. 참나리라는 꽃이 있어요. 참나리? 혹시 아십니까? 잘 몰라요. 참나리라는 꽃이 꽃을 보면 정말 그 밝은 노래를 켜는. 저 꽃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예 제가 맞습니다. 저 꽃인데 네. 밝은 노래를 켜는 바이올린 같은 꽃이에요. 저 꽃을 보면 꽃대가 되게 곧고요.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엄청 밝아져요. 밝은 노래를 듣는 느낌이 들고. 저기 이제 번식을 할 때 네. 그 검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주아라고 그럽니다. 주아. 예. 그 구슬주자에다가 싸가자 해가지고 주화라고 번식, 떨어져서 번식하는데 뭐 발화한다 이런 거 그렇죠. 떨어져서 그게 이제 번식을 합니다. 네. 근데 저게 보면 진주처럼 보여요. 생명력이 넘칩니다. 네. 그래서 변호사님 보고 느낀 게 참 꽃처럼 밝음을 주시면서도 그 생명력이 넘치는 주화, 그 진주 같은 분이다. 제가 들어본 칭찬 중에 제일 멋진 칭찬. 정말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꽃관상으로 사람들 많이 말씀해 드리거든요. 네. 그러님 그게 확 제가 머릿속에 들어서 본론 중인데도, 본론 중인데도 그러니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참나리, 우리 잼마님이 참나리 제일 예쁜 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그 이상윤 검사장님, 김건희 종합특검 해야 된다. 예. 네. 그리고 대통령, 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특검법 관련해서는 제2에서 국민의힘이 20명 이상 반란표 던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솔직한 마음 심정을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는 의문이 그렇게 사실은 좀 어둡다 전망이. 예. 예. 현재에는 우리가 뭔가 좀 바뀌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로 그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그걸 알면서도 안 될 걸 예. 알면서도 이렇게 딱 던지고 나오시면 식구들이 가족들이 싫어했을 것 같아요. 저희 지인들이나 친구들은 많이 응원 격려를 보내주는데 네. 가족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아유 열심히 하세요. 내가 네. 응원할게 이런 말은 사실은 예. 조금 한 단계 떨어져서 하는 사람들이 응원하는 예. 것이고 진짜 가족이나 옆에 있는 분들은 예. 하지 마세요 이러겠죠. 근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내가 꼭 해야 된다. 예, 정의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걸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역사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저는 우리 검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예. 되기를 바라고요. 예.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가 뭐 힘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재판 한 건, 수사 한 건, 징계 세 건으로 도합 5관왕이라고 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셨는데 예. 솔직히 수사만 계속 하던 사람이 이런 약간 모욕적인 예. 우리 사실 검사들도 그렇지만 변호사들도 이런 걸 예. 당하게 되면 예. 모욕을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속에서 정말 이렇게 차올랐을 예. 것 같아요. 예. 제가 수사만 30년 가까이 했는데 예. 받아보니까 참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특별히 이게 직접 수사할 때는 확증 편향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아시다시피 99명의 진범을 놓치는 아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이 형사법의 대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수사를 하다 보면 확증 편향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피의자의 억울함이든가 혹시 아닐까 이런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직접 수사를 좀 지향하고 현 제도화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이건 나중에 검사는 공소관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직접사라고 하는 거는 검찰이 직접사.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예, 공소관이라고 하는데 인권보호에 좀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라고요. 예. 두 번째는 수사와 언론이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수사를 받아보니까 예. 이 언론에 제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돼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처음에는 믿어주다가도 의심을 해요. 그렇죠. 언론에 계속 예, 똑같이 나오면 혹시 계속 나오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안 해도
집에서도 가족들도 혹시 당신 뭐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게 되면 이게 고립무원의 상황이 돼요. 그렇죠. 이게 절망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그 고 이성균 사건도 수사기관과 네. 언론이 이렇게 될 경우에 언론에 정말 보도되지 말할 내밀한 상황까지 보도가 됨으로써 정말 그 이성균 배우가 이성균 씨 예 네. 이성균 배우가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 또는 그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네. 최근에 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보면 수사가 이 정권 출범에 계속되고 압수되고 기소되고 계속되고 돼 보면 이런 언론이 또 따라서 보도가 되면 악마화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악마화 되면 그걸 믿는 신념으로 사는 개인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이런 암살 살해 미수 살인 미수 사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수사와 언론이 같이 가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수사기관의 악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뭐 피의 사실 공표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예. 마치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듯이 하면서 교묘하게 언론하고 예. 연합해가지고 정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이 한번 짜여지기 시작하면 예. 그 물꼬를 돌리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 그 당하는 그 순간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 무력감이 들고요. 제가 중앙검사실에 수사를 받아보니까 언론에 나오는 거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다른 것을 못하고 그렇죠. 정작 본론을 대응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가 중앙검사실에도 이런데 정말 그 법이나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대응이 어려울까 네.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고발당해서 공수처에서 막 수사할 때도 뭐 의전이 어쩌네 이런 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네.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방해 사건. 예, 예. 우리 그 당시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행동에 대해서 그 피해자도 계속 울부짖었지만 그 너무나 그때 영웅적인 아주 예. 정말로 잘한 예. 거였다고 저는 제가 예. 아는 한도에서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상한 행동이 돼버리고. 예. 위법하고 불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까지도 막 칭찬하던 그 부분이 예. 그리고 본인이 수사지휘 있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또 이유로 재판까지 받게 되고 1심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무죄 나오고 어제 2심에서도 무죄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나마 저는 야 제가 어제 사실 중앙지검 법원에 갔었거든요. 중앙지검 법원에 예. 주차할 데도 없고 난리가 났었었는데 기자들 잔뜩 몰려가지고 예. 아 그래도 정말 정의는 살아있구나 아, 예. 우리 그 지검장님도 정의가 살아있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예. 하신 걸로 제가 알아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진짜 김학의 사건이 뭡니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이걸 검찰이 두 번이나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새로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네. 거기에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조사에 불응하고 심야에 네. 주말 심야에 출국을 하겠잖아요. 도망가려고 사실은 이걸 막았습니다. 네. 이걸 막은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거. 어느 게 정의인지 진짜 저는 헷갈릴 정도인데 검찰이 정말 어느 게 정의인지를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편 상식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검찰에게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지금 사실 사람들이 잘 말 안 하고 있는 거가 뭐냐면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일을 하셨던 검사님들은 사실은 검사들이 되게 싫어하는 검사들이에요. 검사의 권익을 내팽개치고 니네가 지금 이딴 식으로 을사오적이 돼가지고 행동하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진짜 욕을 많이 얻어먹다 보니까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문제는 그 검사님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데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 일을 하게끔 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보호해 주질 않아요. 예. 나 같으면 그럼 왜 그런 걸 내가 하죠? 개인적으로 예. 할 필요가 없는데. 언론까지도 계속 악마화합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 사진도 막 이상한 사진 올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악마화하고 그렇게 언론에 계속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도와주면 해코지를 받지 않을까 또는 이상한 사람이 눈을 도와줘야 되냐 이런 비판도 있게 돼서 네. 아까 말한 을사오적 문제도 제가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그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방향이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지 마라 하라 이게 아니고 네. 맞냐 틀리냐를 보고 그러면 맞으면 같이 가자 이렇게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했다가 그 약속을 어기고 또 검사들의 권익을 생중하니까 또 막 영웅이 돼버리고 네.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제가 하다 보니까 요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검사 시절에 제일 심하게 압박했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에요. 예. 조국 전 장관 복권 세트에 가셨다고 예. 징계받았어요. 왜 그 징계받을 건인가요, 원래? 아, 저는 또 여기 나왔다고. 어, 또, 여기 나오면 또 징계받아요? 감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나. 예, 다른 방송 많이 나가셨잖아요. 뭐 우리만 나온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제가 조국 장관님을 조국 장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관을 하신 게 법무부 장관이고요.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보좌를 했잖아요. 그렇죠. 검찰국장. 정말 열심히 24시간 보좌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조국 장관이 서울대 교수도 파면이 되고 자연인으로 돌아와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DK 논문을 책을 쓰셨는데 네.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와서 아주 봐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저는 그 검찰 개혁에 관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내부자 중에 하지만 검찰 개혁에 한 수 배우겠습니다라고 갔습니다. 네. 갔는데 제가 방청석에 앉아있는데 사회자가 말을 시키는 거예요. 무죄로 올라와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뭐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검사장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덕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국 장관께서 이미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조국 장관님을 덕담하면 당연히 이제 반대쪽에 있었던 윤석열 전 검사를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의 하나의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에 대해서도 무도함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를 가지면 얘기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징계하겠다고 그러고요. 또 조국 장관님께서 제가 이제 책을 이 꽂히는 무지한 책을 쓰고 북토크 초청대에 갔는데 네. 그 주최 측에서 장관 세 분을 다 초청했어요. 아, 뭐 근데, 충혜 장관이 예예, 충혜 장관 박상민이 오셨는데 네. 조국 장관이 와서 발언한 것 가지고 또 문제 삼은 겁니다. 징계하겠다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조국 장관은 스치기만 해도 징계하겠다. 참네요. 세상에.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니 저는 뭐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뭐, 않아요? 예. 우리 검찰도 이제 할 말은 하고 네. 이건 진짜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강제 무건수행 분위기예요. 아... 예. 독일 국방부이긴 하지만 그 히틀러의 악몽이 있기 때문에 네. 군인들한테조차 당신들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네. 라고 말한다.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네.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부제가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거든요.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 화내는 이 이야기. 부제가 그렇습니다. 아, 네. 왜 그러냐면 겁날수록 화내는 검자는 검찰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겁이 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화낸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뜻도 있지만 꽃이라는 뜻도 있어요.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러네요. 화, 예. 꽃, 화자. 예, 예. 네. 과거에는 군사정권 총칼로 이어보라 공포정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 정권이 들어서부터는 걸핏하면 압수해가고 그러다 계좌추적을 한다고 하니까 네. 국민들은 인권을 보유한 검찰이 공포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무서워요. 네. 예, 예. 지금 초등학생들도 울다가도 검찰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꼼짝 못 합니다. 그래요? 심지어 압수수색 공화국이라는 말도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헌법 1조에 뭐라고 돼 있냐. 국민이 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검찰은 공복, 말하자면 종이죠. 네. 검찰이 서칠 때 주눅들지 말고 주인이 주눅들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아. 하자. 정말 꽃처럼 화를 내자. 네.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진짜 멋지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정기이시고 30년 동안 네. 사실은 친하게 지냈었던 거 최근에 갑자기 바뀌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매우 잘 알고 계시는 예, 걸로 예, 제가 예. 알고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갈등이 이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예,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제든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예. 그리고 그래야만 본인이 산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근데 예, 예. 일단 두 분 어땠습니까? 각각 어떤 두 분이 그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이 있었습니다. 예. 그 판결문에서도 윤석열 전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하고 친분 관계를 인정했어요. 저는 어디 가서나 물어보면 관계를 많이 물어보는데 두 분은 한 몸이거나 또는 원 플러스 원 관계. 원 플러스 원이다.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 관계 네, 보거든요. 네. 어떤 분이 그 비대위원장 되니까 한동훈 검사가 비대위원장 되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거 역사적으로 전두환과
뭐 노태우 관계로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전두환과 장성증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장시동이 그 전두환의 심기공호란 말을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과거에 각하의 심기가 편안해야 국정이 잘 된다 해가지고 뭐 산책로를 평탄 작업을 시킨다든가 심지어 새똥 용의제까지 개발 지시했다는 심기경호.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걸로 보고요. 한동훈 전 검사는 수십 년 동안 그 윤석열 전 검사에 대해 제가 넘어서는 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저는 이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가치로 뭉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청취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니 예. 야 이게 꿀맛이네. 이게 인기네. 예. 내가 좀 나의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으네. 예. 이게 딱 느껴지니까. 그래서 좀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 이건데요. 솔직히. 예. 임종석 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랬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상당히 교활하고 똑똑하다. 예. 그러던가요 진짜로? 뭐 제가 보기에는 약간 똑똑하다기 똑똑한 측면은 있죠. 왜냐하면 검사 정도 될 정도면 대부분 다 똑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똑똑하죠. 예, 공부 다 잘하신 분들이고. 그러나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저는 공감 능력 또는 역지사지하는 이런 소통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민주주의의 기본 소양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것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를 볼 때 소통 능력이라든가 역지사지 능력은 참으로 부족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혹시 이제 말을 좀 잘 못 알아들으셨을까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정확히 드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하다. 교묘한 말장난을 잘해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해관계가 각자의 이해관계가 그동안은 맞았기 때문에 같은 예. 길을 갔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앞으로는 이번에 예. 갈등 문제도 좀 봉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봉합이 된 게 아닐 것이고 예. 앞으로는 차별화를 시도해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차별화를 하더라도 당분간은 제가 그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를 계속 봐오면 당분간은 넘어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도 예, 예, 왜냐하면 예. 대통령 3년 남아있고 본인은 새가 없으니까. 그 수십 년간 지내온 것이 있잖아요. 아, 그 검사, 검찰의 면허가 있습니다. 네. 상사가 지시하면 알아서 듣고 따르고 상명하복 예, 이런 거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수십 년간 같이 해온 것이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전 검사는 저는 연선 때부터 같은 반 같은 조로 공부도 같은 같이 조? 했고 예. 거의 혈맹이네. 16명과 같이 있는 같은 조로 지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요. 최근에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총장이었잖아요. 네. 참 많이 맞섰어요. 많이 붙였는데 뭐 사람 된다면서 물어보는 분들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뭐 말본세에 문제가 있다든가 뭐 폭탄주를 많이 마신다든가 화를 많이 낸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저는 그분이 저한테 이제 공무를 집행하는 중앙검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막말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한동훈 검사한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은 더 역지사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그런 측면이 강하고 또 약간 뒤에서 약간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잘해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 대해서 친문검사 하는데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거든요. 공과사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지난 정부에서 가장 친문 검사는 윤석열 검사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검사장에서 바로 총장으로 벼락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탈권수란 명목으로 계속 정권 수사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민주적인 소양이 부족한 결과 박물관에 도자기 박물관에 코끼리가 비유가 누가 하셨더라고요. 가다마 가는 곳마다 사다리 생기고 일이 터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걸 예. 또 옮기고 뭐 하려면 예. 부딪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깨지고. 얼마 전에 제가 안 그래도 박영수 특검 만나고 왔는데 그럴 줄 몰랐다 이러더라고요. 잘하는 분이. 자, 하나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윤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김건희 특검 거부하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하고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이제 뭐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까요? 김경렬 비대위원, 네. 그 회계사 출신 그분도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특검 더 이상 나올 게 뭐 있냐? 김건희 그 주식 관련해서 나올 거 다 나왔다 또 이런 식으로 네. 말이 바뀌어가지고 네. 뭐냐 도대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말씀만 들으면 이거는 검찰에서 살자면 너무 검찰의 수사 사정을 너무나 모르는 그렇죠. 네. 특검 물타기용 발언이다. 황당한 발언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건 중앙지검 사장이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이 아니고 네. 검찰총장 윤석열을 의도적으로 빼놓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제가 중앙검찰실에 도이치모터 사건을 지휘했는데요. 네. 검사 속성을 보면 옆에 중앙지검 옆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이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총장은 인사권, 수사지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중앙검사장은 총장과 대립할 경우에 왕따가 되기 십상해. 또 총장이 수사비도 충분히 안 주면. 특활비를 이렇게 안 주면 수사비도 못 줄 수 없어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윤석열은 저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말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면 검사들이 정말 주눅 들고요. 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 배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껏 수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가족 사건 외에는 다 지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들이 주눅이 들고 이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계좌 자료 확보, 그다음에 그 주문 자료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당시에 그걸 확보해놓고 네. 인사이동을 하고 후임 검사들이 공범을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 관련 자료가 보도가 되고 그렇지만 검찰에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래서 특검법의 힘을 받게 된 거죠. 그나마 제가 검사장으로서 버티면서 그렇죠. 하나하나 지시 설득을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확보해놓고 분석을 해놓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뿐만 아니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듀얼백이라든가 양평고속도로 네. 그다음에 코바나 콘텐츠까지 종합한 종합특검 예. 김건희 부부종합특검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부부종합특검이? 예, 이거야말로 정말 시대정신이고 정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생화는 곧 이성윤 작가님이다. 앞으로 행보.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래도 특검으로 뭐 임명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치인 이제 하시겠다는 거죠? 예, 제가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종합특검이라든가 검찰개혁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검찰이 그 특검이 하는 이유가 검찰 권력이 사유화를 받고 또 대한 우파에 의해 장악된 정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지금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되고 이런 나라가 좌지우지되면서 불공정한 인식이 계속 확대가 되면 이런 경제나 민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반드시 시대정신이라는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능성 열어 이것이 목표고 나머지는 다 수단이다. 뭐든지 가능성 열어놓고 제가 이런 것에 매진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마음이 네, 또 잘 이루어지고 정말 정의가 제대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